그리고 오늘은 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베스트 롱패딩 요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롱패딩이랑 조끼랑 같이 샀을 때가 가격이 제일 좋거든요. 그럼 119,000원이요 두 개? 두 개. 롱패딩만 하면 99,000원, 요것만 하면 59,000원, 같이 사면 119,000원. 저라면 두 개 합쳐서 구매합니다. 아스날이 12연패 중이기 때문에 엄청 잘해봐야 무승부 될까 말까 한 경기예요. 네. 어! 아이 씨 거야. 아 씨. 아 살았다. 아 야! 아 씨. 아니 메시 만나면 왜 이러냐 진짜. 아. 종윤이 형 죄송한데 한일전 결승보다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데요? 한일전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잖아. 여긴 안 그래. 그거는 한국이 더 잘해서 그런 거고 여긴 아싸리 후달리니까 그런 거고. 그렇지? 아니 왜? 아, 운이잖아. 이거 운 맞잖아. 이걸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건 된다고? 너무 운이잖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긴 했어. 그럼 자신 없게 들든가. 자신 없게 드는 건 어떻게 드는 거죠? 뭐 이렇게 드는 거지. 아 이렇게? 네, 저건 너무. 아 이렇게. 어! 와 fuck! 지금 조금 쌍욕할 뻔했어. 와! 어? 뭐야 라야! 왜 그래? 라야 너무 발미쓰려고 한다. 알지? 매몰되는 거. 그니까 저게 컨셉에 매몰되는 거야. 어 그렇지. 형철이처럼. 홀란드 리코로이스. 어? 야 이거 왜 너무 심한데? 어?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나 이거 모른다고 본다 이거. 부야 본다.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된다니까. 아 너무 들어갔어 이거 발목으로. 이거 충분히 레드 나올 만해 이거. 어 그냥 간다. 와 와 코바치스 진짜 운 좋았다 이거. 와 어? 코바치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바치스 저 경고 있잖아. 근데 올리버는 왜 저걸 보고 왜 단호하게 아니라 그래? 이게 아니야? 이게 옐로가 아니야. 저 올리버 저거 또 지랄한다 저거. 이거 나 그냥 중립이거든? 이게 옐로가 아니야? 나 진짜 중립이야. 야 씨발 피할 새끼를 존나 씨발 웃기다니까. 그럼 단호하게 아니래. 뭐가 아닌데? 아까도 졸라 애매했는데 지금 있어야 될지 있으면 안 될 선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게 옐로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옐로를 안 줄 수 있어. 근데 이러면서 이럴 건 아니거든? 이거는 구두 경고라도 줘야 돼. 왜지 골! 때려! 한번 더! 아! 역습이다. 홀란드 뛴다. 홀란드 뛴다! 와 이거 잘 막았다. 와 살리바 이거 몸싸움 잘했다. 왔다! 와 그냥 지나갔어. 저거 결과적으로 라야 뛰어나오는데 이거 터치 못한 거야. 아스날이 지금 한 5분 전부터 공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좀 잡긴 하는데. 와 좋았다. 아니 뭐야 은케티 저기서 볼을 왜 가지고 저런 그 저 아 저걸 왜 저렇게 저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하고 뛰어서 그래. 판단력이 저렇게 없나? 왜 뭐야? 업사이드야. 그러니까 저게 지가 잡으면 옵사이드라는 걸 몰라? 오늘 활약이 좋은 마갈량이스 빼빼스가 야야야야야! 연결돼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아요. 계속 한 번 더! 있어요. 아따! 쳐냈어 그래도. 우와 나이스! 이게 진짜 잘했다. 정리해.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에 좋아. 아 초반에 한 10분 15분 정도가 쭉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뭘 못 만들었어. 아스날 자기 경기 한다. 천천히 뒤에서 그래. 공 돌리면서 무리하지 마. 야 지금 제수스 트래핑 하면서 와 진짜 저 퀄리티 좋았다. 와 트래핑 하면서 속였어. 와 제수스 와 좋은 기술이었다 진짜. 와 그치? 와, 수비는 되게 안정적이다. 무리한 수비 안 하고 박스 안에서 또 파울 같은 거 안 하려고 되게 침착하게 수비를 하려고 하는 아스날의 어떤 그 의지를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홀란드는 침묵 중. 저런 패스도 못 받았고 사실 지금 마갈량스 살리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수도 안 하고 불안한 장면도 없었어. 경기가 별다르게 멈추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마르첼리. 아 들어! 이게 또 들어! 와 메스티가 교체를 통해서 효과를 못 보니까 아스날이 이걸 해버리네. 와 야 아직 안 끝났다. 와 야 침착해. 불철돼서 들어갔어 그리고. 불철이야. 아 얼굴 맞았어. 아 이거는 아케도 어쩔 수 없지. 이거 우리 너무 나쁜 거지. 그래, 너희 나쁜 거지. 우리 이거 너무 나쁜 거고. 아 토미야스 왜 저기가 토미야스 카이. 카이 좋았다 버텨내고. 카이 잘했어. 야 교체 투입 된 세 명 했다. 그러네. 파티, 토미야스, 카이, 그리고 마지막 마르티네도 교체 카드였고. 와 이거를 아스날이 와 이겼어. 와 게임 끝났어.
와. 자, 아스날 대 맨체스터 시티 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스코어 1대 0. 아스날이 맨시티한테 12연패하고 있었는데 13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아, 네. 대단한 승리였었고 사실 양 팀 모두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막 찬스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특히나 뭐 아스날 입장에서도 뭐 디아스나 아케 또 워커 그바르디를 뚫어내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 아, 너무 잘했어.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스날도 본인들의 홈에서 대단히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었고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그 앞에 라이스까지 화이트도 좋았고요. 화이트 좋았고요. 진첸코도 본인이 하는 역할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 들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고 어쨌든 양팀 백포 라인이 다 좋았어요. 라이아도 초반에 미스가 있고 약간 네. 아슬아슬한 게 있어서 그렇지 에데르송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사실 골도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굴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두 팀의 수비 라인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찬스가 안 나왔었고 어떻게 본다면 뭔가 쫄깃한 느낌은 있지만 뭐 치고받고 그런 느낌이 안 나오고 슈팅도 막 안 나오고 막 수비 라인에서 이상한 장면이 안 나오니까 경기 봤을 때는 별다른 코멘트 할 게 없었어요. 왜? 상황이 별로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에 아까 이제 교체 카드를 투입하면서 경기들이 좀 변수가 생겼는데 후반부 들어와서는 교체 카드를 먼저 쓴 게 맨체스터 시티 쪽이었죠. 그래서 존스톤 씨, 마티아스 누네즈 그다음에 도쿠가 들어가면서 약간 변화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스날이 좀 지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도쿠를 통해서 약간 변수를 만들어낸다거나 중앙 지역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존스톤스 경고 이 부담이 있는 코바치치를 빼고 마테우스 누네즈를 넣으면서 그거를 만든 다음에 경기가 좀 잡아가는 것 같았었어.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스날도 교체를 했죠. 일단 하프타임 마르티넬을 넣은 거 말고 토미아스 하베르츠 토마스 파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맨시티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좀 못 만들었다. 저는 사실 이제 도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속도감 있게 올라갈 선수가 도크밖에 없었는데 맨시티에서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깐만 자첨판 줘보세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네, 별거 아니에요. 도쿠가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그러니까, 도쿠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는, 알잖아요. 도쿠 스타일. 있으면은 여기서 도쿠가. 노랑 도쿠? 노랑 도쿠가 그냥 알아서 하면서 치고 가면서 여기서 상황 만들어도 돼. 그쵸. 근데 나는 도쿠가 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주위 동료들을 이용하면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쓸데없이 막 드리블하고 막 하면서 한 두 번인가 잘렸거든. 그러니까 본인 진영에서 이러는 건 문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여기에서 왜 자기가 속도를 살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냐고. 그냥 주고 받고 해서 자기 자리 간 다음에 공간 이용하고 만약 이 위치에서 볼 다시 받았으면은 훨씬 더 위력적인 장면을 한두 장면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교체 팀이 됐는데 약간 바보 같은 플레이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좀 후방 지역에서 무리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 네. 조금, 뭐, 이게, 뭐, 되게, 이 도쿠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경기에서 영향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끼쳤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거다. 네. 교체 투입됐는데.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록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무려 12연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맨시티만 만나면 정신없이 문제를 일으킨다, 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깼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티가 복귀했고 마르티넬리도 어쨌든 굴절인 굴절입니다만 득점 맛을 봤고 수비라인에서 견고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분 좋은 승리인데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르지로 엄청나게 좋았고요. 워커 말할 거 없었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는 3인분 필포든도 좋았고 지치기 전까지 다 좋았는데 이제 로드리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리와 케빈 더브라이너가 빠진 와중에 로드리까지, 그러니까 케빈 더브라이너는 어차피 장기 부상이었으니까 이번 시즌 초반에 못 나온다 치고 로드리가 진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컸었구나. 로드리가 3경기 빠진 경기 중에서 리그에서는 지금 연패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로드리가 사실 좀 바보 같은 퇴장을 당한 거기 때문에 네네. 빨리 돌아와서 팀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스날은 그거 하나는 생각 듭니다. 수비 라인 잘했고요. 라이스 돈 하나도 안 아깝다. 라이스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이제 펩이 지금 홀란드가 계속 조용하거든.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줄 만한 케빈 더브라이너가 없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케빈 데브라이너하고 홀란드의 조합 미쳤었습니다. 미친 조합이죠. 네. 그러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었을 때 홀란드의 득점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홀란드 개인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내려와서 받아준다라거나 이런 그림에 대해서 좀 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중후반부에는 홀란드가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케빈 더브라이네가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경기 영향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본인도 그렇고 펩도 그렇고 조금은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바레스가 약간의 숨통을 좀 트이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측면 윙포드 자원에서도 뭔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지난 얘기지만 뭔가 뭐 필포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마레즈. 예. 마레즈는 또 들어와가지고 또 슈팅 때리기 날카로웠잖아.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측면 자원들이 좀 더 공격에서 날카로움을 좀 많이 보여줘야지만 자연적으로 수비의 집중력이 쏠리면서 홀란드에도 기회가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치. 최근 경기에서도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인데 확실히 코어 라인에서의 이 로드리가 복귀했을 때 맨시티가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그냥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골키퍼들도 선발할 것도 없었어요 오늘 경기에서. 별다른 거 아니, 별다른 거 없었어요. 진짜 오늘 경기에서 마갈량이 싸워 살리바는 진짜 감동이다. 아니 그냥 실수도 없었고. 네, 아니 물론 이제 디아스하고 아케도 마찬가지고. 아케도 맞죠. 잘했고요. 뭐 이거 운이 없었던 운이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이긴 팀의 수비 라인을 봤을 때 또 상대 팀이 뭐 홀란드, 알바레스, 포든 뭐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팀을 상대로 와 마갈량이 싸워 살리바가 그냥 담배 그 자체. 상대가 맨시티인데. 와, 이거는 전 진짜 감동받았어요. 와, 얘네들 많이 컸구나. 진짜 많이 컸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형이 얘기했었던 마갈랭키 살리바 라이스로 이어지는 라인이 좋았고 조르지뉴가 경고받았을 때 좀 위험해서 그렇지 파트랑 교체되기 전까지는 양쪽으로 찢어주는 패스도 좋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과적으로는 그 서로 힘싸움 그리고 수비진들이 꽤 좋은 와중에 두 팀 모두 공격진은 약간 침묵하는 그림.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교체 투입된 마르티넬리가 힘을 발휘하다가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운이 좀 안 따랐고 그리고 마르티넬리가 슈팅에 굴절돼서 들어간 거 딱 그 포인트가 그래도 이거를 갈랐다고 보는데 형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드리가 없다라는 걸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말도 안 되게 휘둘렸거든요 맨시티한테. 네. 지난 시즌 좋았던 시즌 2위를 했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그냥 뭐 혼비 백산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정돈된 경기를 했다.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올리버 주심이 부각되면서 이 왜 코바치치를 저렇게 놔뒀느냐 라는 것도 얘기 나올 법했는데 아스날이 승리하면서 약간은 좀 이거 묻히죠 이러면 묻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오늘 답답했었고 사실 맨시티 팬 입장에서는 뭐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아 오늘 경기는 할 말 없다. 또 코바치치도 퇴장 당할 만 했으니까 오늘 경기는 좀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올리버는 정신 차려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은 진짜 오랜만에 맨시티를 잡았고요. 맨시티는 이렇게 되면 리그 2연패입니다. 로드리 빨리 돌아와야 돼요. 로드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원래 그런 퇴장 당하는 선수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걸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연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는 이렇게 1대0 마무리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